좀 구박하는 그런 건방지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.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그거는 바로 착각이었어요. 그는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날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이 제일 멋있고 제일 잘났다고 먹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.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난 부자야.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없어.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서 날마다 비싼 술을 마셔. 병 한 병에 50만원, 100만원짜리 나폴레오 구호냐 150년 된 포도주야. 이런 비싼 술만 마시고 있어. 참이슬 같은 건 먹지도 않아. 난 그리고 이 동네에서 다들 나만 보면 굽신굽신거려. 왜? 돈이 많으니까. 돈이 많은 게 최고야. 얘들아,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지 알아? 돈 많은 사람이야. 그렇지? 아니, 이게 너희들도 살아봐. 돈이 최고야. 돈. 어우, 근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셨어. 오늘은 술을 10병밖에 안 마셨는데요. 어우, 막 토한다.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. 또 마실래? 왜? 술은 나의 인생의 장비야. 아유, 술 마시러 가자.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불쌍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. 이 거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. 배고파. I'm hungry. 배고파. I'm hungry. 여기요, 아저씨.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고, 부자 아저씨! 이렇게 하면 안 돼. 부자 아저씨, 아저씨! 누구야? 나사로예요. 나사로? 여기 들어 뭐 하러 왔어? 배고파요. 그래서 나도록처럼 밥 좀 주세요. 밥 좀. 밥이 어디 있어? 밥 많잖아요. 쌀도 많잖아요. 밥 좀 주세요. 야! 맞을래? 뭐요? 내가 왜 너한테 돈도 안 받고 쌀을 줘? 정말 안 줘. 조금만 주세요. 아니, 이 녀석이 말을 해서 안 드립니다. 왜 때리시는 거예요? 그러지 마시고 밥 좀 주세요. 앉아! 그러면 밥 달라는 말 안 할게요. 그래! 라이스 좀 주세요. 라이스가 뭐야? 밥이요. 야, 이놈아! 라이스가 밥이잖아! 그러니까 라이스 좀 주세요. 야, 이놈아! 너한테 줄 라이스도 없어. 아이,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돈이라도 좀 주세요. 야, 이놈아! 너한테 줄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금을 하지. 너한테 거지한테 내가 왜 돈을 줘? 거지 같은 놈아.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 거지예요. 야, 이놈아! 빨리 꺼져! 아니,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주세요. 애고만 죽겠어요. 이놈이 좋은 말을 해서 말을 안 듣겠구나. 죽으면 지옥 가. 전도해야 돼. 목사님이 그러셨어. 저런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 간다고. 내가 반드시 전도할 거야.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. 당신의 땅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누구야? 당신은 사랑받기에 Yeah.
귀신의 잠 속에서 누구야? 그 사람 맡고 있지요. 또 왜 왔어? 있잖아요. 밥 달라는 말 안 할게요. 그럼 라이스 달라는 말도 안 할게요. 그런데 뭐? 있잖아요. 내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. 뭔데? 예수님 믿으셔요. 예수님? 예수님 누구야? 예.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. 하나님의 아들? 예. 야, 이리 와! 난 그런 거 압니다.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. 난 그런 거 압니다.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, 아저씨. 그리고 아저씨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. 아저씨 예수 믿어야 살아.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? 지옥이 뭐가 뜨거워? 사우나탕이야. 사우나탕보다 더 뜨거워. 찜질방이야. 찜질방보다 더 뜨거워. 얼마나 뜨거운데? 잘 봐. 그래, 보자. 너 미쳤어. 아저씨, 지옥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싫지? 그러면 예수님 믿어. 예수님이 아저씨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.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.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. 시끄러! 난 그런 거 안 믿어. 사람이 죽으면 뭘 끝이지?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? 있어. 없어? 있어. 없어? 여기는 애들한테 물어봐. 다 있다 그래. 요새 애들 똑똑해서 그런 거 안 믿어요. 한번 물어봐. 얘들아, 그런 천국 지옥 같은 거 없지? 너 애들 오고 짰지, 짰지? 안 짰어, 안 짰어. 근데 애들이 왜 나왔지들? 전국이 있대. 애들이 다 은혜 받아서 그래. 너도, 예, 아니야, 아저씨도 예수님 믿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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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난 절대로 안 믿어. 돈이 많아서. 내가 죽을 만한 병원 가서 고치고, 그리고 약 먹고, 그리고 보약 먹고, 그러면은 150살, 200살까지 살 수 있어. 안 돼. 내가 볼 때 80살도 넘기기 힘들어.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리려거든. 아직도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. 그런 노래 못 들어봤어? 아니야. 내가 볼 때는 80 넘기기 힘들어. 예수님 믿어야 돼. 자기야, 예수님 믿자. 아니, 자식이 반말이야, 이게. 아저씨,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. 반말이야, 이게. 너 그래, 나 지옥 간다. 에이, 자식. 아이, 예수님 믿어. 안 믿어. 예수님 믿어. 아, 아저씨 믿어. 안 믿어. 믿어. 안 믿어. 믿어. 안 믿어. 예수님. 예수님. 빠져, 빠져, 빠져. 주여. 저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. 주여 믿습니다. 아이,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야. 아, 몰랐네. 이렇게 이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. 날마다 부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. 그리고 나서 얼마 있어서 80은커녕 70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었어요. 그렇다면 과연 이 흉악, 이 예수님을 안 믿던, 예수님을 안 믿던 이 부자는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?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. 몸이 말을 안 들어. 내 경색. 내 치대어진다. 내가 왜 지옥을 가? 너 혼자 가.
여기서 반말해. 제발 부탁해요. 가세요. 이놈아, 너를 지옥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누굴 데리고 가? 여기 있는 어린이들 죄가 많아요. 아까 보니까 막 귀신이 막 나오던데. 저 애들을 데리고 가세요. 비록 귀신이 나오지만 쟤네들은 안 돼. 왜요?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돼.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야. 아, 그럼 나는 어떡해요? 너는 내 부하야.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. 나와 함께 지옥을 가야 돼. 안 가요, 안 가요. 절대 안 가요. 야, 따라와. 맞고 갈래, 그냥 살래. 아, 제발 부탁해요. 나 좀 살려주세요. 이리하여 이 부자는 그만 지옥으로 갔어요.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록 죽었어도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.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. 아, 예수님,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.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, 예수님. 나는 천국에서 온 천사다. 어, 천사. 소리가 너무 커. 예수님.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라고. 천사.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.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예요.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요? 난 돈도 없어요. 그리고 얼굴도 이쁘지도 않아요.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?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? 무슨 노래요? 어디로 어서 가?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. 그럼 뭘로 가는 거죠?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? 믿음으로 가는 나라, 하나님 나라. 들어봤어요. 많이 해봤어요. 맞아.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. 어여뻐도 가는 게 아니야.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야.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. 아, 나 예수님 믿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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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빵만이 믿어요. 그러니까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돼. 아, 천국에 갈 수 있어요? 그럼 가자. 와, 천국이다. 이리하여 이 부자는, 아니 거지는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. 그렇다면 이 천국에 가야 어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려고 했는데,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천국을 보고 꼭 기억하셨다.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, 우리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일까? 왜 한번 오늘은 약 10분 정도 우리 천국을 우리 한번 경험해 볼 시간을 갖겠어요. 와! 오! Very beautiful. Wonderful. Unbelievable. 오!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오! 천국. 아름다워. 천국. 아.
Thank you.
천국에 구경할 때 많아요? 그럼 영원토록 구경해도 다 구경을 못해. 아우, 그렇게 좋아요? 그럼 자 가자. 근데요 저 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. 뭔데? 롯데월드? 아니에요. 에버랜드? 아니에요. 전국에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런 시시한 건 없어요. 전국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. 난 또 보고 싶은 게 하나 뭔데? 우리 동네에 부자가 있었어요. 그 부자는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해도요 절대 안 나갔어요.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죽었어요.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? 지옥 갔지. 지옥 구경하고 싶어요. 아, 그 이상한 놈 안 내죠. 아니, 왜 중국을 구경해? 왜 지옥 구경을 해요? 아, 너 끔찍해. 보고 싶어요. 아이! 보고 싶어요. 보게 해줘요. 그럼 여기 있는 어린이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 딱 10분만 보여주도록 하게. 얘들아, 너희들 보고 싶냐? 거의 여기도 이상한 놈들만. 좋다. 그러면 딱 10분만 보여줄 테니까 절대로 무서운 지옥에 가면 안 돼요. 알았어요? 좋아. 그럼 가자.